자유죠, 자유. 아,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뭐 제가 뭐 당장 쓰지를 않더라도 나중에 보험일 수도 있고, 그죠? 쓰면은 또 뭐, 노후 보험일 수도 있고. 예? 아, 창업하신다고요? 보험 차원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공부하면 좋은, 아이, 그거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봐요. 뭔가 어떤 분쟁이 생기는데, 이제, 보니까 배운 거라서 아는 척 했는데, 자격증이 없이 아는 척 하면은, 아이, 이거 잘난 척 하긴 이러잖아. 근데 자격증 있으면, 어우, 공인중개사 다르네? 뭐 이런다고. 달라요. 꼭 따셔야 돼. 이 공부를 했으면, 제가 보면, 안 따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따야 돼. 하늘이 두쪽 나도. 예. 아, 그리고 이런 세 번만에 붙으면 안 되지, 이번에는. 근데 실제로 이게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법과 관련된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변호사. 그죠? 회계사는 법과 관련돼 있지는 않지 않나? 법과, 법무사. 그죠?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되려면 이제는 뭐예요? 로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로펌은 돈지랄이에요. 이거 뭐 실력도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등록금을 내고 그냥 가면 그냥 되는 얘기.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직 완전히 주가가 아웃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제 친구 변호사 애들 보면은 사무장 모집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내면 변호사들이 와요. 로펌 졸업한 애들이. 왜냐하면은 로펌을 졸업했는데 뭐 개업할 능력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장, 사무원으로 공부하면 일하면서 뭐죠? 배워가지고 나중에 뭐 개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막한 10명 모집하면은 로펌 졸업한 애들 한 20, 30명이 지원한대. 뭐이 정도로 지금. 법무사요? 실제로 나중에 실무하시면 이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밥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법무사한테 일을 주거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무사는 맨날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을 하다 아니야. 아유, 안녕하세요. 뭐, 안영찬 법무사입니다. 저희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일을 줘야 등기할 거 아니야, 그죠? 아, 이게 왔다, 이게. 진짜. 이게 왔다야. 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돈못 번다고? 에이. 못 벌면은 그렇게 많은 중개업자가 일하진 않죠. 항상 보통 이제 국가가 뭐라냐면 뭐 폐업하는 업체가 중개업자가 뭐 1년 하루에 뭐 10개가 넘는다. 아, 10개 넘죠. 왜냐하면은 공인중개사는 어떤 특성이냐면 매몰비용이 적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식당을 하려고 그러면 인테리어니 뭐니 해서 억 단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뭐 보증금하고 권리금 나중에 다 회수하는 돈이잖아. 그 실제로 매물이 없어지는 돈은 간판값하고 책걸상하고 소파값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안 되면 다른 데로 이사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폐업과 창업 굉장히 용이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업만 놓고 와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뭘까지 비교해 봐야 돼요? 창업 등록하는 공인중개사 비교해 봐야 되는데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본 바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폐업하는 것과 등록하는 중개업자 수를 비교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그만큼 짭짤하다는 얘기입니다. 짭짤해. 돈도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 그거 만약에 안 된다 그죠? 아우 단 들어가면 되죠. 소파값 뭐죠? 중고나라에 팔고.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몰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는데, 그리고 뭐, 저기 너무 많아. 많은 데 가야 되는 거야. 왜요? 일 있으니까 많은 거죠. 그렇죠? 머리 그러죠? 꼭 따십시오. 13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범위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이 작년도 문제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것도 이게 왜 틀린 거예요? 낯설어. 어이씨, 뭐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취득시효 안정자가 있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의 소유권이야. 채권이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양도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인 거죠.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원인이다. 맞죠? 그런데 2번을 많이 선택해. 왜요? 자기 상상하는 거야. 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 어디 점유를 계속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려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잖아요. 이제 지문을 상상하지 마시고. 3번 부동산의 매수인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자에 갖는 권자에 갖는 등기 말소 청구. 그러면 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뭐라고요? 그 부동산을 취득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은 소유권이겠죠. 따라서 채권 소유권이다. X가 되는 거죠. 5번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 권리다. X죠. 공시법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청구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상의 권리고 등기신청권은 등기관과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죠. 따라서 5번도 X고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자,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둥과 주벽, 외벽과 지붕이죠.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결, 우리 판례는 이해. 근데 공법 시간에 배운 건 좀 달라요. 그죠? 아마 뭐 건축법 시간에는 뭐 기둥이나 지붕, 주벽이나 지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거는 건축법에서 얘기한 거고, 우리 민법에는 뭐예요? 기둥과 지붕과 외벽이 만들어지는 순간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그럼 보자고요.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 취득 못했죠. 왜요? 기초공사만 했으니까.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을은 등기 없이 뭘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어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갑으로부터 교우 기초공사. 갑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고 을은 건물을 완성했어요. 을이 소유권이 있죠. 근데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는 말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란 것이니까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병의 등기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그죠? 병의 등기도 무효죠. 이 경우 갑, 물, 병의 다음 주자 중 가장 타당한 것. 그럼 결국은 누구 거예요? 을 건 거죠.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이 선이 악이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간단해.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왠지 병이 막 피해를 볼 것 같아.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등기가 무효면
명예의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나머지 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15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를 찾으래요.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 의사를 평등하게 25년간 점유했어요.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면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경매죠? 자,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요. 3번. 건물을 신축한 거죠? 건물을 신축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그 다음에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매매대금은 준거 안 준 거 고려해야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뭘 하면요? 등기를 하면. 그래서 5번 보시면, 4번 보시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5번 을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등기를 했다면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고 모두 생략등기는 뭐예요? 유효하죠.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죠. 물론 갑의 등기는 뭐는 없습니까? 추정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갑이 소유자입니다. 16번입니다. 갑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 을이 상속했어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을이 등기해야 되나요? 할 필요 없죠. 왜요?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는 순간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뭘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죠. 을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에서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자, 일단 을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면 일종의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인 거죠? 이 등기는 뭐예요? 유효합니다. 유효한 거죠. 그죠? 근데요, 이 등기는 추정은 깨지죠? 왜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된 거니까.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모두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추정은 안 되는 거예요. 또,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지면 이것도 뭐예요?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집니다. 항상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끝이에요. 1번 갑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왜요? 을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죠. 2번 을이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이 등기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병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O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병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 병을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매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죠. 5번 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유. 이행 판결이죠. 이행을 구하는 소니까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따라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이거는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4번 보시면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 왜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공동소유라면서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판례를 변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공동소유하면 설명드리는 판례는 중요한 거니까, 다음 주에는, 아, 다음 주 우리 방이구나. 다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돼요. 아무튼 이거는 뭐,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5번을 보시면, 자, 다시 한 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합니다.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되면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5번이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기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어요. 법률행위인가요? 법률행위인가요? 자, 우리가 분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냐면 매매. 뭐라고 했습니까?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어요. 교환이죠. 교환이잖아요. 법률행위잖아요.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뭘 해야 돼? 등기. 따라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X죠. 이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재판상 분할은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니까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요? 물권이 변동이 돼요. 근데 보다시피 공유물 분할의 소이긴 하지만 조정이 성립됐다는 말은, 현물 분할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는 말은 쌍방간에 뭐가 있을 때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교환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돼. 답은 뭐죠? 5번이고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19번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부동산 소유권 확인하는 판결. 이걸 우리가 확인 판결이라고 하고,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질 않죠. 따라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예요. 아예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을 보시면,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 시기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매수인이 매각되는 완납한 때이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어가 공경매가 아니라 사경매면 어떨까요? 네, 사경매는 매매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경매는 강제로 뺏어다가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왜요?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물권이 변동되는 거니까. 근데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경매는 매매입니다. 법률행위. 따라서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사경매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20번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문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예요. 공경매죠.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이잖아요.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 등기가 격려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지 뭐. 갑자기 민사집행법이 나오고, 뭐 촉탁이란 말이 나오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는 말은 공경매라는 얘기고요. 공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1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말소 안 된 거죠? 소멸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 물권 변동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X 형성 판결을 의미하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이 변동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수한 토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예요. 그럼 이런 거 하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예외인 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원칙은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그죠? 따라서 4번 다시 볼까요?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의 예외를 구별하지 않으면 뭐죠? 틀리게 되는 거죠. 5번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의 양도.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22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1번이죠. 보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죠. 그러니까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쌍방간에 뭐가요?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정이 뭔지 아세요?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채무 명의를 얻어야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거를 강제 경매 또는 강제 집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당권자는 경매권이 있죠? 일반 채권자는 경매권이 없어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요? 안 주면 그놈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할 수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경매권이 있다 없다 문제는 경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채무 명의 없이 하는 임의 경매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경매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경매권이 없다라는 말은 경매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 명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경매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표정이 이상해. 이제 보세요. 전세권자는요 경매권이 있어요. 주택 임차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도 나발해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주택 임차권자는 뭐는 없어요? 경매권은 없어요. 그러면 주택 임차권자는 경매를 못 하나요? 우리가 수업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세권자는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 임차권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둘 다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경매권 있는 사람이 하는 경매는 임의 경매고요. 경매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뭐죠?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임의 경매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 없냐면 채무 명의가 필요 없고요.
강제 경매에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채무 명의가 필요해요. 그죠? 차이점이 그니까 경매를 하고 못하고만이 아니라 채무 명의를 얻어야 경매를 할수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매권이 없는 사람이고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를 할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경매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임의 경매와 달리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뭘 얻어야 돼요? 채무 명의를 얻어야 되는데 채무 명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 그 용어 정리예요. 그 다음에 임낙조서, 그 다음에 화해조서, 그 다음에 조정조서, 그 다음에 공정증서가 있어요. 참고로요, 만약에 이거는 내가 주택 임차인이에요. 진짜 꼭 확실하게 세입자로서 완벽하게 현행 제도화에서 보호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주택 임차권자입니다. 근데 진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내가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세권 등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해봤자 전세권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GPO 줘야 된다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요, 공증을 받아두시면 돼. 왜냐하면 이 공정증서가 이 공증서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두시면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채무 명의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뭐할수 있어요? 경제경매 할수 있어요. 이미 뭐가 있어요? 채무항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해줘도 돼요. 별 의미 없어, 그거는.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 써달라고 그러면 해주지 마세요. 그죠?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이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뭐가 있는 상태예요? 채무 명의가 있는 상태니까 계약 기간 끝나고 좀만 기다려 집 나가면 보증금 드릴게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요? 경매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증은 함부로 해줄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확정 판결은 뭐예요? 확정 판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임낙조서는 뭐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안 갚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집을 강제 경매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했어요. 재판에 갔더니 판사가 500만 원 빌리셨어요? 예. 왜안 갚으세요? 갚아야죠. 그러면 재판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채무자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는데 이게 뭐예요? 임낙조서예요. 재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도장지 꽝꽝 끝나요. 그죠? 화해조서, 그죠? 화해조서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요. 500을 빌렸어요? 그러더니, 아니요? 그런단 말이죠. 빌렸다, 그러고. 차용증은요? 그러더니, 아, 친구끼리 무슨 차용증 받아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판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둘다 진짜로 판사실 올라옵시다. 판사실을 데려가요. 데려가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딱 앉혀놓고 이제 자 지금 한 분은 빌려줬다고 그러고 한 분은 안 빌려줬다고 그러니까 아 합의 좀 하십시오 라는 소리는 막이개 같은 년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 200 우리 50씩 손해보자고 250씩 합의라면 합의서를 써줘요 판사가 이게 뭐예요? 화해해줬어요 화해해줘서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싸우면 하고 뭐 결론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도우세요. 그죠? 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두분 얘기 다 들어보니까 반씩 손해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250만 원에 합의하시죠라고 합의점을 줬더니 둘이 동의한다면 이게 뭐예요? 조정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제가 무슨 말이냐면 조정도 뭐예요? 합의인 거야. 합의니까 뭐예요?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 판결, 형성 판결은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다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무슨 기하냐? 조정기 화해기하냐? 아, 그거는 뭐, 별개 문제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뭐 몇 번 문제였죠? 우리가 21번이죠, 그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답은 21번이었어요? 아닌데? 22번 했잖아요, 그죠? 22번이 1번, 그죠? 협의가 성립돼 조정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인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23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입니다. 이것도 팔는데, 그러니까 유효란 얘기죠, 그죠?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오는데 또 나올 때는 이게 조금 더 발전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을 앞으로, 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고요.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을 앞으로.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그죠? 이런 상태인데,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무조건 소멸되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낮으니까.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이 을이 받고 남는 게 없어요. 병이. 근데 문제는 을이 전세권에 관한 등기는 예를 들어서 7월 20날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됐고요. 병의 저당권 등기는 언제가 됐냐면 7월 22일 날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보다 늦잖아요, 그죠? 근데 병이 알아봤더니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되는 날짜가 며칠이냐면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8월 1일부터 전세권이 시작되는데 미리 뭘 했어요? 전세권 등기를 하는 바람에 자기보다 뭐요? 빠른 거였어요. 그래서 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무효다. 왜요? 미리 설정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미리 설정했다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면 갑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병과 을 간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 판례는 미리 설정됐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2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 들어오면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적이죠. X고. 자, 이게 어떻게 넣겠습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고 그 배당 순위는 전세권 존속 전세권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요 8월 1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얘 배당 순위는 언제인 거예요? 등기한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배당 순위는 전세권 존속기간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X. 만약에 그 배당 순위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O. 이렇게 나온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뭐죠? 좀 발전합니다. 다음은 뭐죠? 3번인 거죠. 24번이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3번이 답이죠. 그죠? 가등기도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 이전 등기는 뭐라 하죠?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하니까 옳지 않은 것은 뭐죠? 3번이 되겠죠. 뭐 나머지 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25번이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아니, 3번, 2번은 맞죠, 그죠? 그러니까 2번 읽었죠, 그죠? 이 말씀이, 그죠? 왜요?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고, 뭘 합니까? 가등기로 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중 보전 등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법에서는 가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만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뭐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아니든 따지지 마시고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는 무효다. 그 다음에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전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인데 무효 등기 유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관한 등기는 그렇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거든요. 특히 4번처럼 건물이 뒤바뀌었다. 이거는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문제고 표제부에 관한 거죠. 뭐 할 수 없습니까? 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왜냐하면 이러한 무효 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첫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된 경우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거죠. 보전 등기 전에 신축자가 있는 경우죠. 이때는 추정이 뭐가 돼? 깨져요. 따라서 그 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X죠. 그러니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하지만 추정되지는 않아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1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 추정이 깨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니까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요. 또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매매를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도 뭐가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가요.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의 권리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겠죠. 적법한 저당권자인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그 원인도 뭐가 되겠어요? 추정이 되겠죠. 근데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존재하려면 그 원인으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죠. 채권이 없으면 뭐가요? 저당권, 담보물권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 등기가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그 저당권 원인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D교법 근저당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은 추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X에. 기본 계약까지는 추정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원인인 뭐까지요? 채권만 추정될 뿐인 거죠. 따라서 D교법은 뭐죠? X입니다. 1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어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는 거죠.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으면 추정에 뭐가 돼요? 깨지니까 그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전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내에서 1번이 나오죠. 작년도 문제죠. 그죠? 작년도 문제에서 좀 까다로운 편에 속했던 문제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28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